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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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통분입니다. 제해년에, 제해월에, 기후일에 임신 시에 태어난 42살, 남자 사주예요. 기후일주가 해월에 신시에 태어났어. 기토 할 일은 뭘까요? 아직 우리가 이제 기토는 남자였지만 항상 저번에도 얘기했죠. 토는 무토하고 기토가 있는데 토는 무토는 큰 산이고 기토는 전답이에요. 어찌됐든 토에는 뭘 토는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안 안 움직인다. 움직여요. 그래서 정지 상태라고. 토는 정지 상태. 그래 토를 움직이게 해야 살거 아니에요. 움직이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목, 목, 목은 목이 또. 필요하다. 목이, 목은 이제 갑을목이 있는데, 목국토를 해야 되잖아요. 있으면 목국토 먹고 두들 펴야지 움직일 거 아니에요. 자고 있는 놈 두들 펴면 일어나잖아.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다? 금이 필요하다. 금은 이제 경신금 있잖아요. 경신금. 뭐, 경신신유가 다 있는데, 일단 금. 금은 토생금 하니까 금이 토를 당기죠. 토 입장에서는 토생금 하지만 금 입장에서는 토를 당기잖아요. 그러니까 누워있는 놈 일어나고 당기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토를 활성화를 시켜줘. 토를 움직이게 해줘야 돼. 그래서 무토든 기토든 토 일관들은 일단은 목이 있는지 금이 있는지를 먼저 봐야 돼. 자. 뭐가 있을까? 목 있어요? 없어요. 그럼 목국토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금은 금은 있잖아요. 신금과 유금이 있어. 근데 내가 깔고 있는 금은 유금이야. 유금 속에 경신금이 있죠. 현관에 투출은 안돼 있죠. 예? 그러니까 금캐는 사주라 그래, 이걸보다. 내가 목이 없으니까 목을 심는 사주는 못 되는 거야. 목을 심는다는 얘기는 기토한테 목은 갑을목은 정편관이죠. 정편관이기 때문에 조직생활로 가는 거야. 근데 없어. 없으니까 금캐는 사주야. 그러면 유금은 식신이고 신금은 상관이죠. 근데 유를 천간으로 올리면 신금이죠. 이 신을 천간으로 올리면 경금이죠. 이 신금은 보석이에요. 보석 광산을 캐든지 이 경금은 기타 광물 자원, 철광석, 석탄 모든 광물 자원, 이 정금 상관을 쓰든지 해야 돼. 쓸수 있는 것은 유하고 신뿐이 없다고 말해. 유하고 신. 근데 유는 뭐 십윤성으로 현성 문창생이잖아. 생기 문창생이고, 또, 생지죠. 네. 생지죠. 신은 천일빈이죠. 천일빈. 이런 걸 보란 얘기야. 그런데 문창생을 깔고 있으면 특징이 뭐일까? 영리하 일단, 총명하다. 쪼개. 머리가 좋아. 교육하고 인연이 있어. 정신적이다. 문창이니까. 근데 문창생 투출했냐, 안 했냐 차이가 또 있어. 투출했어요, 안 했어요? 안 알겠어. 했어. 그러면 선생은 될수 없다. 여기서 유 중에 경신인데 신금이 문창생이란 말이야. 신금이 연월에 떠 있으면 학교 선생으로 간단 말이야. 제도권에 가서. 근데 떠 있지 않아. 않을 때는 강의할 수 있는 능력은 되는 거야. 어디 가서 강의할 수 있는 능력은 돼. 그래서 학원 선생이라든지 과외 선생 할 수가 있어. 정식 교단에 올라와서 선생은 못 올지라도 그런 인연은 있는 거죠. 똑똑해, 똑똑해. 자, 근데 그렇게 놓고 보니까 토생금 하면 금생수가 되죠. 그럼 수가 돈이 돼. 식상생재로 이럴 테면 가요. 머리 똑똑하고, 그러면은 수가 강하죠. 또, 기토는 임수하고 만나면 흙탕물이 되죠. 탁수. 재수를 만나도 흙탕물이 돼요.
모히또는 개수도 물이잖아요. 수류가 이렇게 강하죠. 근데 개수가 이를테면 개미 이랬다. 그러면 기토 있다. 이럴 때는 흙탕물이 안 돼요. 이럴 때면 허벅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개수가 기지에도 물을 깔고 있죠. 이럴 때는 이런 경우도 삭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나 이쪽으로 보나 흙탕물로 변해버려. 탁수가 돼. 그러면 물이 강하죠. 물이 강하면 기토는 형체도 없이 사라져. 한강에다 한삽 황토흙을 뿌려봐. 한강이 없어지겠어? 황토가 없어지겠어? 황토는 없어지지만 한강은 잠시나마 황탕물이 되겠죠.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탁수가 되면 기토가 죽어버려요. 그러면 단명사조라. 자, 또 한편으로 보면 기토는 하나인데 재성이 다섯 개야. 그런데 또 신약하죠. 그러니까 재성이 다섯 개니까 최다 신약 그래. 최다 신약이면은 부옥비닌 집은 거대하고 고래등 같은데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빈집이야. 이런 현상이 부옥비닌 최다 신약. 자, 그런 현상이야. 그럼 이 사람은 기토가 많은 물이 휩쓸려서 수다 토류돼 있잖아. 그러면 형체도 없이 사라졌잖아. 근데 좀 살아있어? 살아있으니까 그럼 그 문제가 뭐야? 사주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사주. 자, 그럼 우리가 기후를 계속 봐야 될까? 이럴 때는 이제 인간데. 기세론으로 보는 거야, 기세론. 경신, 여기에 경신도 기세. 해 중에 무감의 해 지해라든지 기축이라든지 그럼 축 중에 계수가 나갔잖아요. 이럴 때는 일지에서 투출신을 잡을 때는 일간 대행이라고 일간대행. 그래. 근데 일지에서 투출을 안 하면서 세력이 쫓아가잖아요. 수가 강하죠. 수가 강하게 수를 채로 보라고 하면 수채격이라고 해요. 수채격. 그것보다 수채격인데 월주를 중심으로 봐. 그래서 개해가 체가 되는 거야. 이를테면 일간이 된다. 일간이. 일간. 그런 먼저 격국에서 이걸 종재라 그래. 그렇죠? 종재라 그러잖아요. 기토가 없어서. 네. 화생금, 금생, 수로 가서 전부 수에 정했잖아요. 수 재성에. 격국에서는 이걸 종재격이라고 그러는데, 자, 수체격이라고 보라고 말이야. 수가 체가 돼, 이제. 자, 대해가. 대해가 체가 되니까, 전체가 이제 물바다가 되잖아요. 나도 개일주가, 기일주가 개일주로 바뀌었어. 자, 간여지동에다가 물이 넘치죠. 물은 넘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물은 해야지. 방한 오행을 항상 설빙시켜야 되고, 물은 흘러야 돼, 흐르지. 안 흘려야 돼. 물은 흘러야 돼. 흘러야 물이 돼. 흐르지 않으면은 고여서 썩어. 고여서 썩어. 고여서 썩으면 뭐가 병인가? 뭐가? 물이라는 것이 피예요. 혈관, 피가 혈관. 썩는 거나 똑같아요. 피가 넘치고. 그래서 항상 흘러야 돼. 흘러야 되니까 수창 목해야 되는데 개 입장에서는 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이 어디 갔어? 개종의 간목뿐이에요. 개종의 간목. 네. 세종의 간목을 써야 돼. 그러면 이제 그래 놓고 나서 해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 말이에요. 자, 해가 뭐였어? 시간으로는 밤이야. 그렇죠? 물이죠. 물인데 바다야. 바다니까 예국이라는 의미가 있어. 예국. 자, 그다음에 밤글자, 밤에 이른다 그 말이야. 그래서 대개 이제 해자축 그러면 밤에 이르잖아요. 해자축을 쓰는 사람들이 연구직이 많아. 밤에 조용히 연구해. 그리고 해가 연구직이 많고, 경찰이 해자축을 깔고 있으면 밤에 잠복근무를 하겠죠. 이거 틀림없이 맞아. 내가 한번 맞힌 적도 있어, 경찰. 해자축에서 밤에 잠복근무 많이 나가겠네, 그랬더니, 실제로 잠복근무를 많이 나간다. 그래서 도둑을 제일 많이 잡았다. 상을 많이 받았다. 자. 그 다음에 해자축이란 건 금죠. 그래서 해자축 밤에 이래.
축이 시체요. 그래서 회자축 깔고 있는 사람 장의사가 많아, 장례가. 그 다음에 회자축이 검어, 검은 물이죠. 그래서 서예한 사람들도 많아. 서예, 장의사, 연고직. 또 해는 밤에 일을, 밤에 돈 버는 사람 누가 있어? 밤에 호텔. 호텔은 밤에 숙박업. 호텔. 이런 것하고 인연이 있다, 그 말이야. 해좀 간목을 쓰기 때문에. 밤에 이 조용히 이러잖아, 연고직들은. 시끌시끌한 데서 연고 못 오잖아요. 그래서 연고직일 수도 있고, 예고하고 인연이 있는 게 예고하고 많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호텔업을 할 수도 있고, 또 바다 건너 영업을 하잖아요. 관광업도 해당이, 관광. 관광업도 해당되고. 또 해양수산도 해, 해양수산. 근데 해양수산 여기서 좀 멀어. 밤에 안 오잖아, 해양수산. 낮에 보기잡으러 가지. 여기서 좀 멀지, 해양수산. 이런 쪽에 인연이 있다고 말이에요. 좀 간목을 쓰니까. 또이 사주가 보기가 내가 한번 봤는데, 이분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우리가 또 형상으로 한번 볼 필요도 있더라고. 개는 민물이죠. 민물. 사실은 개수가 해 그늘 있으면 초겨울에 장마비거든요. 초겨울에 장마비기도 되는데, 일단 민물. 개는 바닷물이죠. 바다,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에 어족이 풍부하다고 해서 간목을 물고기로 봐요. 그러면 요금은 상간에 올리면 신금인데, 신금은 뾰족뾰족한 기암괴석이야. 신금은 경금인데, 경금은 큰 바위야. 그래서 또 임수는 물이잖아요. 이 기토금은 섬인데 흙탕물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섬이 조그만 섬이야. 물에 파도에 휩쓸려서 섬이 보였다가 말았다 하는 모습. 그러죠? 섬, 기토. 섬이 바닷물 속에 잠겼다가 나타났다. 잠겼다가 나타났다. 그런 섬 정도로 보이는데 그 밑에는 뭐가 있다? 기암괴석과 큰 바위들이 있고, 그 민물과 마다 나는 곳에 바닷물 간목, 고기들이 드글드글 모였을 때, 이때는 간목이 돈이 되는 거야. 그럼 부자다 아니다. 굉장히 부자다. 굉장히 부자. 이렇게도 봐. 형상사조로 봐야 될 것인지, 수체로 봐서 수생목, 목생, 화로 가서 화를 돈으로 봐야 될지, 이거는 내가 좀 고민스러웠어. 자, 일단 수체로 보면은 지금 42살이니까 기미대운 말인데, 화대운을 타면 제대운이잖아요. 제대운을 타니까 돈 벌죠. 그리고 세월에 태어났으니까 너무 차죠. 조우도 해결이 되고, 그래서 기미대운부터 돈 벌고 잘 나간다고 또 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형상으로 봐서 금방, 거기가 바다 밑에 큰 바위와 뾰족뾰족한 바위들이 기암괴석이 있는데 거기가 올려있는 모습. 그래서 세종의 간목의 돈이니까 굉장히 부자다. 이렇게 보면 훨씬 이게 부자로웠단 말이에요. 그냥 수생목 목생해서 화대운에 제대운의 돈보다 조 해결됐다. 이것보다는 훨씬 이게 큰 돈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물어봐야 돼. 상담자하고. 경제 규모가 어쩐지, 어쩐지. 이 돈이 어디 가 있어요? 부모 자리에 있잖아, 해준 감목들은. 그럼 부모 재산이 많은지, 이런 것도 따져서, 형상으로 봐서, 내가 후자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수채로 봐서 수령문 목성화, 제대운 타서 조 해결되고 잘 나간다고 볼수 있을지, 이렇게 한번 물어볼 필요는 있어요. 일단은 이 사주 올려준 선생님 나오셨죠? 네, 안녕하세요.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네. 지금 차 안이라서 소음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점 일단 양해 부탁드리고, 일단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대부분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키스트라고 해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여름 대운 하면서 정규직이 됐습니다.
33살 때. 네네. 아, 그동안에 비정규적으로 있다가. 네, 맞아요. 그동안 비정규직에 있다 여름대운 타면서 이제 정규직이 됐고, 그리고 형상사주로 저도 선생님 유튜브 많이 보고 회중의 갑목을 운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생 목을 해야 되니까 회수가 이제 역마다 보니까 밤에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식신을 계속 써야 되다 보니까 엄청 바쁘게 됩니다. 이 수생목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지. 굉장히 바쁘게 살고 남한테 돈도 잘 쓰고. 네, 맞습니다. 항상 무슨 일 있으면 형제들한테 먼저 베풀려고 하고, 네. 그러니까 어찌 됐든 그 부모 그러면은 부모가 돈이 좀 많이 있을까? 아니요, 이제 부모님께서는 지금 돈은 많으신데, 개해개해다 보니까 저는 냉골 집안으로 봐가지고, 가출을 굉장히 많이 했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렇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가출? 네. 아, 가출을 많이 했다고? 네, 가출 엄청 많이 했다고, 네. 지지가 저 해오래 냉골이다. 냉골도. 이런 사주는 좀 화가 강한 사주 만나면 괜찮지. 오미술. 이 기후일주가 가출을 많이 했다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이 사주가 너무 차갑고 조우가 해결이 안 됐잖아. 해오래 전부 차갑죠. 그러니까 전부 이 물바다고 이 습이잖아. 어렸을 때 이런 사주들은 감기천식도 잘 걸린다 그랬죠. 네, 가출은 나는 감기천식도 많이 이제 안 좋았고, 그래.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기토가 너무 이제 습하다 보니까 살찐 당뇨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 그런 살찐 당뇨가 이제 계속 찾아오고 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당뇨에 네, 그리고 운씨가 임수라서 장거리 여행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장거리 여행 좋아하고. 해외도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네, 일 때문에도 가고, 여행 때문에도 가고. 어차피 회중 감목 쓰니까 외국 다닐 수밖에 없어. 외국에 많이 다녀. 외국하고 인연이 깊어. 또, 운시도 임수니까 장거리 여행을 좋아하고. 선생님, 그 질문이 있는데, 저도 이제 수채로 봐서 개해가 이제 채로 이제 봤었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사람이 되게 이 비견겁재가 많고 수가 왕하다 보니까 뭔가 개해보다는 되게 사람은 엄청 착하고 엄청 얌전한 사람인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이런 사주들은 성질을 잘안 내요. 근데 한번 성질 내면 쓰나미야. 누구도 못 말려. 물이 넘쳐서 쓰나미 일으켜버려요. 그러고 무슨 사건이 생기면은 합의보다도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합의보다는 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우선이야. 그냥 뭐 구일간이 기토고 새로운 일간이 계수인데 새로운 일간한테 구일간이 편관이죠. 그러면 법을 중시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법으로 해결하자 이런 식이야. 일단 식상으로 물이 흘려야 되기 때문에 베풀기 좋고 역마성 강하고 해중 간목이 그래도 해결이기 때문에 외국하고 인연이 깊어서 외국을 많이 다니는 모습도 되고. 이제 형상으로 보면 굉장히 부자 사주인데 영구적이 갖고 부자 될까? 좀 네. 그렇잖아요. 그래도 이제 운이 되면은 보는 거야. 나는 부모가 잘 자면 형상으로 봤는데 부모가 그렇지 않다면은 좀 이것도 그냥 수채로 봐야 되는지. 아, 지금은 굉장히 잘 사십니다. 아, 잘 살아요? 네, 그 어릴 때는 이제 좀 많이 가난한 그런 쪽이었는데, 이제 점점, 네, 좋아졌어요.
부모님이 그러면 그렇다고. 형상으로 봐서 세종 관목을 돈으로 봐야 돼. 그럼 굉장히 부자 사주거든. 그 전부 부모 자리에 있으니까 부모가 잘 사는 자 그러면 자녀는 얘 하나일까요? 아니요, 아들 둘에 딸 하나고, 네, 아들 첫째, 둘째고, 셋째가 이제 딸입니다. 아니, 이렇게, 기우 형제가, 아니? 아니, 이 사주, 명주의 형제. 네, 이분 형제 말씀이십니까? 네, 이분 형제. 아, 이제 이분은 부모 이제 어머님이 두 분이십니다. 이제 배다른 형제가 세 분이 계시고, 네, 원래는 이제 외동인데 이제 배다른 형제까지 하면 이제 본인까지 포함해서 네 명입니다. 둘다 남자고요. 저는 왜 물어봤냐면, 혼자 같은 미 부모 재산 다 물려받으니까, 엄청 부자잖아. 그러면 유복 형제가 있다는 얘기네? 네. 여기서 유복 형제는 잘안 보이는데. 을지가 망신이나 동화일 때. 유해 사이의 술토. 나는 유해 사이의 술토. 월지하고 일지는 일지 사이. 내가 공협을 안 봐요. 아니, 배달은 형제. 그게 이제 유술에 있다고 해서. 근데 그전 한번 그런 한번 있었죠. 예. 일지하고 월지 사이에 비겁이 있으니서 유복 형제가 있었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을지하고 일지가 맞는 거야.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한번 앞으로는 검토를 해가지고 써야 되겠네. 그러면 배가 같은 사람은 이 사람 혼자고 다른 배가 다른 사람이 세 명이라는 뜻인가요? 네, 그런 얘기는 맞습니다. 됩니다. 이분이 두 번째 어머니의 자녀 인맹이죠? 네, 두 번째 어머니께서 이제 아들 세 분을 낳으셨고, 이제 첫 번째 어머니께서는 이제 본인만 낳으시고, 네. 예. 앞으로는 이것도 봐야 되겠네. 옛날에도 한번 맞았기 때문에, 을지하고 일지 사이에 비겁이 있으면, 비겁이 공협돼 있으면은 유복 형제 있다. 이거 한번 저도 그래요. 중요한 거 하나 또 이제 옛날에 한번 있었어. 그래서 한 번만 갖고는 그걸 논리로 정립하기는 그런데 이제 두번 맞았잖아요. 이러면 우리가 이것도 노하우로 삼아야 돼. 유복경제 거기서 나왔다. 아, 그리고 그 아내분이 이제 34살에 결혼을 했는데, 네, 그 일단 굉장히 따뜻한 글자가 많고 무술 원래 있어가지고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갑인일주의 무술월이라서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술토 있으면 무조건 무술이 물을 막아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면 와이프가 누굴까? 여기서. 임신. 비율을 봐야 돼, 임신을 봐야 돼. 임신 나이 때문에. 임신으로 보나, 기후로 보나, 굉장히 똑똑한 건 마찬가지거든. 임수도 장생지를 깔았잖아요. 기후도 그러고, 굉장히 똑똑한데, 이를테면 기후로 볼것 같으면은, 집안에서 좀 조용해요? 조용. 네, 그냥 평범한데, 되게 활동적인 거 좋아하고, 네, 그러면은 사람이, 임신으로 봐야 되겠다. 네, 사람도 밝고 그럽니다. 그러면 임신. 똑같이 여기서도 생기에다 장생지에다가 깔아서 굉장히 똑똑한데 기후도 마찬가지인데 레나가 기후하고 임신하고 좀 헷갈렸냐면 기토는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하고 유정하잖아요. 개수 입장에서. 그래서 기후로 봐야 될까 임신으로 봐야 될까 있는데 임신이라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물어봐야 돼. 물어보고.
주위로 보면 기터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아주 악으로 깡으로 나죠. 아주 폭력적인 그런 와이프가 되든지 악처가 돼, 악처. 그런데 말 들어보니까 그거 아니다 그러면 임신이야. 네, 임신인 것 같은 이유가 그 임신. 야. 신유로 이제 방향이 신유로 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내분이 먼저 이분을 좋아하셨다고 대시를 했다고 같은 이제 학교에서, 그 학교에서. 네. 그렇지. 그러면 신유로 왔기 때문에, 먼저, 와이프가 먼저 접근을 해와. 대시를 하겠죠. 임신이 맞아.